조그마한 좁쌀에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솔직하게 이거 진짜 대성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아마 물량 폭주가 돼가지고 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샀어요. 영롱함이랄까? 약간 비교 불가다. 안녕하세요, 루즈픽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포켓에서 잡은 광고템들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광고템 콘텐츠는 역대급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키세라시의 SOS 톡톡 스파케어예요. 3일 만에 좁쌀이 사라진다고?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왼쪽 헤어라인에 진짜 지긋지긋한 좁쌀 무리들이 있거든요. 관리를 해주면 괜찮다가 관리를 안 해주면 좁쌀이 생기고 이거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틱톡 광고에서 보고서는 구매를 했는데 와, 이게 진짜 되네. 지금도 약간 남아있긴 한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분명히 이런 비슷한 제품을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만원 중반대인데 솔직히 사용을 하면서 진짜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고요. 그렇게 안 없어지던 좁쌀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찾았다, 내 광명템. 액상층이랑 파우더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액상에는요, 피지 각질 제거에 좋은 병풀립수, 버지니아 풍연화수가 함유되어 있고요. 파우더층에는 칼라민과 징크옥사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줘요.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 상태로 면봉을 넣어서 액상을 통과시켜서 파우더를 콕콕 찍어서 좁쌀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감이 막 따갑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사용하는 순서는요, 스킨케어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 이 아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밤마다 진짜 조그마한 좁쌀에도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꼭 사용해보세요. 광고 성공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피젠의 퓨어 비피더스 프리미엄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진짜 장에 탈이 너무 많이 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탈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다이어트를 하면 화장실을 못 가요. 이거는 뭐 먹는 양이 줄어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유난히 저희 남편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냄새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이었는데 그러다가 요거를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봤어요. 저희의 사례들이 딱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먹어야 한다, 한 달치만 먹어보자 하고서는 구매를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이거 진짜 대성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광고 그대로요. 남편의 그 가스 차는 그런 부분도 좋아지고 화장실도 너무 잘 가게 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저 자극적인 거 먹으면 무조건 탈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엽떡을 먹었는데 엽떡 먹으면 진짜 다음날에 무조건 피똥싸거든요. 자, 그거를 감안하고 먹는 거예요. 워낙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먹고 나서부터 아무리 맵고 자극적인 걸 먹어도요, 그렇게 하던 설사도 안 하고 배에서 탈도 안 나고요. 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한 달을 다 먹기 전에 두 달을 또 쟁였습니다. 요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응가를 하는 것 같아요. 소장에 사는 게 유산균이고요. 대장에 사는 게 비피더스균이래요. 변비, 설사 이런 대장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비피더스균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이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게 아마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요, 비피더스균을 100% 넣어 만든 제품이고요. 성인용 100억 마리에 특허받은 비피더스균 4종 함유되어 있어요. 보관이 냉장 보관이거든요. 눈 뜨자마자 공복에 냉장고를 열어서 요거를 하루에 하나씩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광고템은 톤온톤의 삼각팬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레깅스 안에 Y존 부각 없는 팬티인데요. 여러분, 요건 새 겁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운동 강사가 자기가 입으려고 만든 속옷이다 하고서는 요게 뜨는데 운동할 때 레깅스를 많이 입는 편인데 Y존 부각되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제가 팬티를 진짜 이것저것 주문을 해서 입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거를 한 장을 구입을 해서 입어봤는데 Y존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런 광고에 혹해서 샀다가 티팬티를 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티팬티는 진짜 너무 불편해. 저는 절대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요것도요, 티팬티도 있고 이렇게 삼각팬티도 있는데 저는 요런 삼각팬티를 구입을 했고요. 이게 또 좋은 게 톤온톤이잖아요. 컬러별로 있어요. 자기 피부톤에 좀 맞춰서 구입을 해서 옷을 입었을 때도
티 안 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그런 속옷이거든요. 여기 안에 하나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와이 좀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세트로도 4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마 물량 폭주가 돼가지고 배송이 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주문 폭주될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고요. 저는 21호 컬러의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저처럼 좀 와이 좀 부각돼서 레깅스 입기 좀 신경 쓰였던 분들이라면 진짜 꼭 사서 입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광고템은 포트레의 네일 누보 주스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강민경님 브이로그를 보고 구매를 한 건데요. 브이로그를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리여리한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네일에 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샀어요. 강민경님이 직접 개발 참여를 하셨다고 브이로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예쁘다. 나도 너무너무 사고 싶다. 사실 제가 네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개당 15,000원이라서 사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되게 감각적으로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요. 마지크 컬러, 그리고 르시엘, 올리비에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컬러를 지금 패디에다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워낙에 네일에다가 하는 거는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패디에는 좀 기분 전환으로 바르고 있는데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똥손들을 위한 네일이다. 뭉침이나 결 자국이 없이요. 되게 잘 발려요. 바르면서도 와 이거 진짜 살만하다. 퀄리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딱 한 번 발랐을 때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딱 두 번 발랐을 때 색감이 딱 드러나면서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랐을 때 빠르게 마르기도 하고요.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다른 컬러를 사볼까 하고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품절이 풀리면은 저는 다른 컬러를 또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 광고템은 좀 성공적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템은 디올의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예요.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보셨죠? 제가 친한 유튜버 친구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청담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받자마자 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템이다. 진짜 소장가치 100%. 은근히 이 컬러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아요. 코 위쪽에 하이라이터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볼 쪽에다가 블러셔하고 그 위에다가 약간 광택 낼 때 사용을 해주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눈 밑 애교살로 사용을 해주면 펄감이 있잖아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펄감이 예쁘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의 그 펄감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급지고 광택의 영롱함이랄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비교 불가다. 가루 날림도 없고 바를 때 발색이 진짜 좋고요. 주름 사이사이를 딱 메꿔지면서 너무 예쁘게 또 발려지기 때문에 컬러감 너무 예쁘고 활용도 너무 좋다. 사도 후회가 없다. 여기 안에 이렇게 디올 문양이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쓸 때마다 이게 살짝 지워지는데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굉장히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딱 하나만 있어도 파우치에서 약간 독보적이지 않나요? 너무 예뻐서 내가 사도 활용도가 좋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사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후회 없는 백화점템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